우리의 마지막 저녁이네요. 보나페티. 근데 아까 왜 그러셨어요? 뭐를요? 여보, 나 배고파. 들어와, 밥 먹자. 그거는 그 연예인이 추궁되는 상황인 줄 알고 좀 생긴 것도 좀 그런 관상이고요. 관상이요? 드세요. 예, 잘 먹겠습니다. 해외에 나가면 뭘 하실 겁니까? 저 연애요. 제가 그동안 결혼은 꽤 많이 해봤는데 연애는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. 뭐할 시간도 없었고. 그래서 이번에 연애해보려고요. 지호 씨는 연애 안 해요? 저도 그쪽이 전공은 아니라서. 어떤 여자 만나고 싶으세요? 딱히 누군가를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. 아, 그러지 말고 왜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호감 갔던 스타일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딱히. 아,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왜 굳이? 재밌잖아요. 아, 맨 얼굴인 여자? 아우, 남자들 꼭 이러더라. 맨 얼굴, 쌩얼. 그거 다 복숭아톤 립스틱 바르고 눈썹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린 다음 그리고 속눈썹은 연장하고 피부, 잡티, 모공, 커버 다 한 메이크업이에요. 속으면 안 되는데. 그럼 상은 씨는 어떤 사람 만나고 싶어요? 저의 그런 맨 얼굴을 사랑해주는 사람? 저도 제 맨얼굴 싫어하거든요. 본인도 싫어하는 자신을 좋아해줄 사람을 찾는 거네요. 뭐 쉽진 않겠네. 지호 씨도 그다지 쉽지 않아요. 그게 사실 제가 친해지는 걸잘 못합니다.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는데 꼭 필요한 건가 싶었거든요. 그런데 좋은 일 같네요. 뭐가요? 앞에 있는 사람이 웃는 거야. 이게 몇 년 만에 쉬는 금요일이냐. 나 뭐 하지? 나 뭐 할까? 나 뭐 할까? 아, 나 뭐 해야 돼? 뭐 해야지 잘하는 거야? 춤춰볼까? 일단 춤부터 춰야겠다. 좋아. 나의 반지들 기부하는 것으로. 아, 이게 박선우 고객님 그때 축의금으로 돌려받고 산 차가 독일 차였나? 잘 타고 계세요? 고장이 안 나시길. 정현철 고객님이었나? 맞다. 진짜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신 거죠? 아, 이 화려의 땅이 누구였지? 아, 닉! How's your business going in Korea? 음악 좋은 곳에 써주세요. 정지호 고객님. 오늘은 밥 혼자 드시고 있겠네요? 이혼하시니까 어때요? 아, 맞다. 이혼하러 가야 되네, 나. 어머, 깜빡했다. 큰일 날 뻔했네. 빨리 가야겠다. 잠깐. 이걸 갖다 주는 게 맞는 건가? 우편으로 보내지. 왜 직접 갖고 왔냐고 하면? 좀 더 고민해보자.
와이프에게 전해줄 게 있어서 남자 혼자 사는 윗집에 찾아온다. 어? 아 이거 이상한데. 그러면 이걸 빼고 와이프 상태가 괜찮은지 물어보러 윗집에 찾아온다. 더 이상하잖아. 퇴근하셨네. 최상은 이거 진짜 오바다. 요즘 왜 이렇게 나같지 않은 행동을 하는 거야? 아니, 너 왜 여기? 왜 위에서? 아 다치셨다고 그 경비 서시던 분이 말씀해 주셔서 윗집에 계시다고. 작은 사고가 있었는데 윗집에서 도와주셨어요. 괜찮으세요? 그럼요, 별일 아니에요. 근데 저 찾으러 윗집에 가셨던 거예요?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. 네. 아, 카페로 갈까요? 다시 들어가면 정들 것 같아서요. 집이요. 아, 집. 예. 저는 이걸로 할게요. 저는 이걸로 주시고요. 이분 거는 안 맵게 부탁드려요. 매운 거 못 드시잖아요. 요즘에는 기본도 다 매워서. 저기요. 후추 없이 하나만 더 부탁드릴게요. 아, 이건 제가 먹을게요. 근데 좀 웃기네요. 커피를 마시는 것보다 같이 밥을 먹는 게 덜 어색한 사이라니. 솔직히 지호 씨 저랑 카페 가기 어색해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자고 하신 거죠? 딱히 그런 건 아닌데. 죄송합니다. 근데 아까 어쩌다가. 아 그게. 저기요.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죠. 그 서류 저 주려고 갖고 오신 거 맞죠? 아, 네, 뭐 그렇긴 한데. 여기요. 이걸로 제가 제출할게요. 뭐야, 여기 있어? 타! 아, 이따. 정지우. 이게 왜 여기? 마무리는 깔끔하게 하죠. 어? 그 서류 저 주려고 갖고 오신 거 맞죠? 아, 네, 뭐 그렇긴 한데. 내 거 벌써 열어봤겠지?
정리를 어떡하지? 자, 상은아, 침착하자. 침착하게 정리를 하면 돼. 정리 못 했냐?